7전 81강 법정지상권 이런 물건이 돈이 된다. 그러면 돈이 뭔지 말이죠. 아,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난 아마 80강에서는 보니까 주로 이제 법정지상권과 관련된 케이스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대지 상태에서 그 뒤에 건물이 지어졌고 상태에서 땅이 경매 또는 토지 건물이 일괄 경매 또는 기존의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건물 멸실시키고 새로운 건물이 신축되었고 그 상태에서 토지만 경매 또는 토지 건물이 같이 일괄로 경매가 되었을 경우에 그때는 과연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지 아니면 법정지상권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지 또는 이제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유일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좀 복잡하죠. 법칙은 어려워요. 사실은 이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어떤 그 능력을 업수히 여기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한 말씀 드렸는데 한 말씀 딱 들으시고 알아들으시면요 제가 재미가 없잖아요, 그죠? 몇번 들어보셔야 된다니까. 그래서 이거 완전히 이건 내가 외워서 될 사항은 절대로 아닙니다. 단지 뭐 법정지상권과 관련해 가지고는 법정지상권의 어떤 성립 요건 아니십니까? 그거는 좀 귀찮더라도 좀 우리가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거 이외에는 뭐 존속기간이 어떻고 말이지, 법정지상권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어떻고 말이지, 치료에 대한 산정 방법이 어떻고, 저 치료에 대한 산정 방법 정확하게 모릅니다. 왜? 그러니까 우리는 법정지상권이라는 물건에 대해서 내가 입찰 들어간다 했을 적에는 과연 내가 치료를 받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또 예를 들어 법정지상권이 성립된다 그랬을 적에는 지상의 건물의 구조에 따라가 30년, 15년, 5년 동안 말이지. 어떻게 한다?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 건물 소유자한테 치료를 받기 위한 것인가? 그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사실은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면 성립되는 대로 좋고 성립 안 되면 성립 안 되는 대로 좋고 그럼 어떻게 좋고 그러니까 과연 우리는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그러면 돈이 뭔지 말이죠. 돈을 만드느냐 이게 하나의 관건이거든요. 관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뭐 일반적인 역세권에 소재하는 뭐 아파트 빌라 이런 물건 입찰을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일반적인 물건은 좀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냥 모르시면 조금 더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한번 건드려 보시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일단 이제 오늘은 말이죠. 이제 법정지상권 이런 물건이 돈이 된다 해가지고요. 실제 그 경매 사례입니다. 아, 경매 사례에 대해 가지고요. 자료를 펼쳐놓고 조곤조곤 말씀드릴게요. 저는 절대적으로 막 그냥 팍 급하게 말씀 안 드립니다. 오늘 가능하면은 제가 그 낙찰되었던 사례, 또 이제 한건 보니까 이제 어딥니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관내 물건인데 분당 시내 소재하는 물건이에요. 근데 그 물건이 보니까 오늘 저희가 낙찰될 것 같은데 오늘도 유찰돼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되면은 거기까지 말씀드리고 안 그러면 어떻든 패턴이 똑같기 때문에 제가 네개 물건을 뽑아놨습니다만은 패턴이 똑같기 때문에 엄마 땅 아들 건물 포함해 가지고 그래서 뭐두 개든 세 개든 일단 제가 힘 닿는 대로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화면 조정을 조금 하고요. 네,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81강이죠. 81강 해가지고, 오늘이 5월 15일이네요. 5월 15일이고, 법정지상권 관련된 경매 사례 분석. 이게 아마 제가 지난 80강 말미에, 엄마 땅 아들 건물 있잖아요. 그것만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아가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데요. 봐가지고, 땅만 경매 나왔어. 아니면 건물만 경매 나왔어. 이랬을 적에는요, 땅이 경매 나오면 그래도 우리는 비교적 마음 놓고 들어가서 낙찰 받아도 된다. 이게 왜? 땅이 경매가 나왔다 했을 적에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면 치료 받으면 되고, 법정지상권이 성립 안 되면 건물 철거해. 이러다 보니까 어쨌든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 나름대로 어떤 주도권을 가지고 건물 소유자하고 대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건물만 경매가 나왔다 이거죠. 건물만 경매가 나왔다 했을 적에 때로는 그 건물이 말이죠. 적법하게 타인 토지를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없다더라. 그러면요, 그런 권리가 없으면요, 그냥 무조건 경매는 날라가는, 건물은 날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다시 한번 더 여기서 부연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이게 보시니까 지상에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이 경매 대상이 아니고, 이게 만약에 이제 토지만 경매 넘어가지만 A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죠? 이 상태에서. 토지만 경매 넘어와가지고, 이 B라는 사람이 토지만 경매 넘어왔다면요. 근데 법정지상권이라는 권리는 사람의 성립 잘안 돼요. 지난 80강에서도 말씀드렸죠, 그죠? 그러니까 B라는 사람 낙찰을 받습니다. 이때 B는 뭐다? 비교적 마음 놓고 낙찰을 받아도 된다. 왜? 그러니까
천재지변해가지고 대홍수가 일어나가지고 말이지요. 내 땅이 확 물에 쏠려 나갔다 해가지고 내 땅이 없어지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지속도는 남아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대홍수가 왔는데 보니까, 와, 지상의 건물이 그냥 물에 다 떠내려가 버렸어. 그럼 건물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박살나 버리죠.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토지가 경매가 넘었다 하더라도 그러면 토지를 낙찰 받는다 했을 적에 이때는 B 입장에서 봐가지고 두 가지 측면에 있어가지고 법정 지상권이 성립된다 그러면 건물 소유자한테 성립되니까 당신은 내 땅을 좀 뭐다. 이게 B가 낙찰받고 A가 이제 건물 소유자란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법정 지상권이 성립된다 그러면요. B는 A한테 당신은 내 땅을 적법하게 사용한 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어. 근데 남의 땅 공짜로 쓰면 내가 기분 나쁘잖아. 그렇기 때문에 땅값 내놔, 지려내놔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만약에 이건 이제 성립된다 그러고요. 이제 밑에는 성립이 안 된다 하더라 그러면 보가전 이제 B는 A한테 이봐, 당신은 말이지 법정 지상권이라는 권리가 성립 안 된대. 왜? 그러니까 법정 지상권 성립 요건 네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단 한 가지만이라도 안 맞추면 이게 안 된대. 따라서 미안하지만 좀 건물 성립이 안 되니까 자 보십시오. 법정 지상권이라는 권리가 성립이 안 된다 하더라 그럼 그 지상 건물은 땅을 적법하게 사용할 그런 권리가 없다. 그럼 그 건물은 땅의 지상에 존재를 해야 되는 존재의 이유, 존재의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근거가 없는 거야. 그럼 어떻게 건물을 어떻게 좀 부셔줄래? 건물 철거. 어쨌든 봐가 B 입장에서 보면 운신의 폭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근데 이번에 보니까, 예를 들자면 저 AA 이렇게 됐습니다. AA 됐는데, 이 상태에서, 이번엔 저기 역시 토지가 경매 넘어가지고 B가 낙찰받고 A가 여전히 소유권 가지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건물이 경매가 넘어왔대. 이때는 조심조심,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어떻게 조심해야 되느냐. 이렇게 지상 건물이 땅에 대한 적법한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따라가지고 말이죠. 때를 봐서 건물 낙찰자 입장에서는 웃을 수도 있고 울 수도 있다더라. 이게 법정 지상권 성립 안 되면. 자, 근데 여기까지는 법리적인 측면입니다. 제 말 좀 잘 들으셔야 돼요. 법률적인 측면이잖아요. 왜냐면 법정 지상권 성립 안 되니까 건물 철거돼야 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 안 드렸습니까? 그죠? 근데 보니까 지상 건물이 땅을 사용할 그런 권리가 없어요. 근데 또 나아가서 어쨌거나만 이 법정 지상권의 권리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고 봐야 돼. 물론 이제 시골의 농가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법정 지상권 성립 여지가 농후합니다. 그 외에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상 건물이 말이죠. 이렇게 돼 있는데 땅을 사용할 그런 권리가 없다더라. 이 상태에서 건물이 경매가 넘어왔는데 A 소유권이 건물이 경매 넘어왔는데 만약에 C라는 사람이 건물을 낙찰 받았을 때 B는 뭐다 C한테 가서 방방 뜰 거 아닙니까? 이 무식한 C야, 너 말이지 이 건물 이게 이 땅에 대한 성립 법정 지상권 권리가 성립 안 되는 건 몰랐냐? 확 내 부셔버린다. 건물 철거했잖아요.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런 걸 많이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오늘도 방송하기 직전에 제가 유일하게 인정하는 우리나라 초절정 경매 고수가 있습니다. 한 명만 저 어정부에 있고. 또 하나 먼저 그 어딥니까 광진 구의동에 살아요. 저랑 이제 대학교 동문입니다. 그 건국대학교 법학과 나온 양반인데 그 양반하고 오늘 이런저런 이야기인데 이분 같은 주로 어떤 거 하냐면 법정 지상권 유치권 이런 걸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기서는 제가 정규 과정이니까 그분하고 대화한 내용에 대해서는 깊숙하게 말씀 못 드리는데 어쨌든 보니까 생각 자체가 보면은 우리 경매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은 너무나도 교과서적으로 접근한다 이거죠. 근데 실제 필드에서 뛰어다 보면요 그건 아니다 이거죠. 오늘 사실 이야기 됐어요. 이야기 하면서, 야, 보면 C는 말이지, B 땅을 사용하지 못한다 그러면 B는 말이지, C한테 가지고, 하, 이 무식한 C야, 너, 겁도 없이 너 이 건물 낙찰 받았네. 애쓸 중에 C는 빙글빙글 웃습니다. 그러니까 C가 웃을 수 있는, 자, 법정 지상권 성립 안 되면 분명히 건물 철거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C가 법정 지상권 성립되지 않는 건물을 낙찰 받고 나서 B가 C한테 와서 뭐를 이야기하는 게 C가 빙글이 웃어요. 왜 웃느냐 하니까, 뭐 이것도 아마 제가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봐가지고요. B 입장에서 봐가 너무나도 욕심을 부리면 안 돼요. 앙대. 적당할 적에. 자, 이게 다시 그런 걸 볼게요. B가 있고 A가 있잖아요.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게 건물이 경매가 넘어왔다더라. 그러니까 특히 우리는 건물이 경매가 넘어왔다 했을 때 일단은 조심하자. 근데 일단은 조심하자는 건 뭐다. 이게 높은 1차 가격에 2차 인기일에 들어가면 안 돼. 또 두 번째 조건이 뭐냐니까요. 첫 번째는요. 그 초반에 건물에 대해서 입찰 들어가면 안 됩니다. 또 두 번째 뭐냐 그러니까 지상의 건물의 형상이 비교적 아주 좋아야 돼. 발로 툭 차설 적에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건물이면 안 좋아. 근데 보니까 와
가보니까 완전히 막 그냥 이태리산 대리석입니까? 막 대리석으로 만들 완전히 막 벽에다 칠을 해버렸어. 근데 아이고 대단히 안타깝게도 지상 건물이 말이지 그냥 땅을 사용하지 못하네. 이거는 법률적인 측면인데 그런데 사용하지 못하네. 근데 오 그러면 계속적으로 초반에 입찰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러다 보니까 B 입장에서 봐가지고 B가 뭐 건물을 경매심을 했겠죠, 이 건물을. 이 상태에서 C라는 사람이 입찰 들어가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그러니까. 이거 제가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선동하는 거 아닙니다. 예, 저는 선동가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그런 항의성 전화는 저한테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간혹 가다 그런 전화가 오는 것 같아요. 와도 저는 참 개의치 않습니다. 예, 이 선동하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 투자 기법이라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 대학교 동문, 이 친구는 적어도 나이가 한 뭐 6살인가 7살 좀 작아요. 뭐 그래도 내일 보니 나이 60이니까. 근데 이 양반은 완전히 필드에서 뭐 한마디로 그냥 굴러버렸어. 예. 이런 상황에서 보니까 이런 경우는 C라는 사람 분명히 나타났는데 실제 자기도 C의 입장에 되었던 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봐가지고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C가 건물을 낙찰 받아가지고 어떻게 한다 하더라. C 이렇게 해가지고요. 땅을 매입해 뿌린다 이거죠. 매입을. 아니면 봐가지고 제가 이것도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삐삐 이렇게 돼. 지금 제가 방송에서 뭐 이런 뭐 예를 들자면 유치권자가 유치권이 신고되어 있는 물건을 낙찰 받았을 적에 유치권자를 골탕 먹이는 방법 뭘까? 이거 그것도 제가 이야기하면 아 그게 맞다. 이게 필드에서 그렇게 실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걸 알아야 되고 그런 투자 기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이게 선동이라고 그러면 이건 어불성설이지. 어불성설. 말도 제대로 안 나와버려. 봐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봐가지고 이제 C라는 사람 입장에 봐가지고 요 딱 두 가지 옵션이죠. 초반에 입찰 들어가면 안 돼요. 예를 들어 1차 가격이 말이지 한 5억이다. 그럼 들어가면 안 되지. 여러 번 유찰되고 말이야. 근본에 말 한 뭐 8차나 9차 되는데 근본에 보니까 한 5천만 원까지 떨어졌다. 이때는 들어가야 돼. 왜 들어가느냐. 지상에 건물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요.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최악의 경우는 말이죠. 건물 소유자는요. 토지 소유자입니다. 토지 소유자는 건물을 철거시킬 수 있다니까. 건물 철거한다는 게 철거 비용이 뭐 100만 원 들겠습니까? 200만 원 들겠습니까? 몇천만 원 들어간다니까. 심지어 억 단위로 들어가는 것도 있다니까. 철거가 그렇게 장난이 아니라니까. 철거 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받습니다. 그 판결문 가지고 집행관 사무실 가가지고요. 건물 소유자가 지가 시순으로 건물 철거하지 않으니까 토지 소유자가 대집행입니다. 그래서 건물 부셔야 됩니다. 건물 부수는데 어떡합니까? 그냥 뭐 드릴 가지고 그냥 구멍만 들도 냅니까? 그건 아니잖아, 그지? 완전히 건물을 이제 멸실시켜야 된다. 이게 말로는 쉬워도 이게 실질적으로 그렇게 쉽지 않다니까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아는 지인이 과거에 B의 입장에 있습니다. B. 예. B의 입장에 있는데 이분이 봐가지고 이 건물을, 이 B인데 이 건물을 경매 신청했어요. 건물을 경매 신청했는데 이분의 입장에서 봐가지고 어떻게 한다 이게 이 건물은 말이지 땅에 대한 사용할 건 그런 권리 없다 이거지. 땅에 대한 사용권이 없기 때문에 이건 죽어도 나 말고는 입찰 들어갈 놈이 없다 이거야. 그냥 냅둬버렸어. 냅두니까 말이지 이게 갑자기 C, B가 아니고요. C라는 사람이 완전히 헐값이야. 똥값이야. 그냥 건물을 낙찰받아버렸어.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보니까 C가 말이지 자기한테 이렇게 콜이 들어오더래요. 토지 소유자한테 뭐 그러니까 나한테 땅 파시오. 이겁니다. 이거 잘하는 사람 경매 선수고 경매 고수지, 뭐. 저처럼 맨날 법정지상권 성립 조건에 뭐 따지는, 저는 경매 고수도 아닙니다. 경매 중수도 아니에요. 여러분들하고 비슷해요, 제가. 근데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제 대학교 동문하고 이게 이래 이야기해보니까 필드에서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 자체를 아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맞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토지가 경매 나온 경우는 그래도 그냥 조금 마음을 좀 놓고 들어가서 입찰 들어가면 되는데 건물이 경매 나왔다 했을 때 딱 그러니까 건물이 경매 나왔다고 그러는 게 분명히 짓고 나가도 우리가 좀 연결시켜 가지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요 저기 지방에 입년된 말이지 이거 보니까 봉분이 산소가 몇 개가 빨락빨락 있어 이렇게 있어 이거 뭐야 봐가지고 분명히 짓고 했다 근데 와 분명히 기지권 보니까 말이지 그냥 뭐 이게 분명 봉분이 있는지 없는지 조차도 몰라. 그리고 관리가 제대로 안 돼버려. 그런 거는, 이거 낙찰 받아가지고 말이지. 이 땅을 분명 후손들한테 팔아먹어야지. 그럼 그 사람들 후손들이 말이죠. 잘 살면은 그 조상묘를 그렇게
내깔려 놓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지? 아, 그런데 현장 딱 가보니까 말이지, 분모여가지고 막, 분묘가 여러 가지 수기가 있는데 보니까 아주 말 그대로 호화 분묘입니다. 우와. 그러니까 고속도로 타고 가다 보면요, 가는 곳마다 그런 분묘가 보입디다. 어떤 거 보니까 뭡니까? 저기, 담장으로 쫙 둘러싸 놓고요, 막, 잔디도 아니지, 축구장 잔디보다 더 좋은 잔디가 쫙 깔려있더라고요. 아주 그냥 좋더라고요. 예. 그죠? 예, 그런 거 있는데 땅이 임해도 그거 들어가면 돼. 예. 왜? 분묘 후손도 하는데 팔아먹기 쉽잖아. 왜냐면 분묘가 그 정도로 관리가 잘 되어 있다면 분명히 이제 후손들은 잘 살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이게 분묘 기지권하고 법정 기지권하고 비슷하다. 이게 분묘 기지권 이것도 보면 봉본에게도 어떻게 보면 건물로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건물인데 보니까 건물 형상이 이뻐, 깨끗해. 그럼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초반기에 들어가지 마요. 매 떨어져가지고 완전 똥값으로 됐을 때 들어가시라니까. 들어가고 나서, 앉아있다 보면요. 건물 소유자 입장에서, 야, 너 건물로 땅, 내 땅 사용하지 못하는데, 그래? 그러면, 그땐 우리 건물 낙찰 받으신 분 입장에서 어떻게 한다? 그럼 건물 부숴봐. 철거 비용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100만 원, 200만 원 쓰는 게 아니라니까 봐가지고요. 뭐, 때로는 봐도 재수없어. 막, 억 단위로 넘어간다니까요. 몇천만 원에서, 근데 이거 예를 들어가지고 말이지. 내가 이거, 5천만 원에 낙찰 받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철거 비용 보니까, 예를 들어 한 1억 정도 나온단 말이지. 이것도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 모양입니다. 예. 이것도 제가 확신은 모르는데, 그 아까, 저기, 제 동문은, 제 대학 동문이 그렇게 이야기 하더라고. 아, 그 철거 비용, 계산하는 방법이 돼요.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5천만 원에 낙찰 받았는데, 철거 비용 1억이다. 그럼 과연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지상에 건물인데, 이걸 누가 이게, 만약에 안종현이가 말이지. 안종현이가 5천만 원에 낙찰 받아버렸어요. 뭐, 근데, 이 건물은 땅을 사용하는 그런 권리가 없어. 그럼 토지소유자 확 건물 부사뿐다 그런데 얼른 철거하는데 철거 비용이 얼마 들어간다 1억이 들어간다. 과연 그럼 토지소유자 입장에서는 1억을 들여가지고 건물 철거하겠습니까? 철거 못하지요.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철거 못하고 나아가서 건물 철거한 다음에 새로운 건물을 짓는다 그러면 요즘 이것도 제가 아마 다른 방송에서 말씀드렸을 겁니다. 왜냐면 이게 건물을 새로이 짓는다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공사대금 들어가잖아요. 요즘 같은 게 좀 제대로 된 집 짓는다고 최소한도 500만 원, 평당 500만 원, 600만 원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런 여러 가지 생각하게 되면 결국 뭐다? 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죠? 그런 측면이 있어가지고, 내 건물을 낙찰받아가도 5천만 원에 낙찰받아 상대방한테 1억에 대팔 수도 있고, 아니면 땅을 말이지, 안정현이가 다시 매입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토지와 건물 소유자를 한 사람 앞으로 딱 귀속시키는 걸 아는 사람이 경매 선수고 경매 고수지, 예? 지료는 1년에 몇 번 내나요? 지료의 산정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법정지상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맨날 그걸 막대기 같은 생각만 하면 이게 이런 쪽으로 진도가 안 나간다니까요. 그죠?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자, 그럼 말이죠. 우리 지난 80강의 후반에서 말씀드렸던 엄마 땅 아들 건물 있잖아요. 이것도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린다고 그랬습니다. 이거 사건 번호, 메모를 해놓으시면 좀 도움 되실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잠깐만 화면에 조금 잠깐만요. 화면을 좀 조정할게요. 네,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요, 이게 지금 사건 번호가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이게 엄마 땅 해가지고요, 땅이 경매되었고 여기에 아들 건물이 나중에 경매가 넘어왔는데 이거 4억 보니까 4억 7,100만 원에 낙찰되었습니다. 이게 경매 취하되죠. 취하되고 다시 이게 아들 건물이 경매 넘었는데 이게 엄마 땅이 있잖아요. 엄마 땅을 낙찰받은 사람이 만약에 A라 그러면요. 이 아들 건물 누가 낙찰받아버려서 A가 낙찰받아버렸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요. 봐가지고 이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느냐 성립 안 되느냐. 또 나가서 땅만 경매 나오고 건물만 경매 나왔을 적에 넌 먼저 땅을 먼저 선점하는 것이 장땡입니다. 땅을 먼저 잡아야 돼. 그래도 땅이 좋아. 건물은 철거될 수도 있잖아요. 땅은 안 없어진다니까. 맞잖아요. 그죠? 그리고 보시면서, 여기, 이것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간단하게 한번 언급을 해드릴게요. 여기 보니까, 이 오모씨가 엄마입니다. 엄마. 제가 다 큰 사람 엄마 땅 하니까, 엄마 하니까 좀 이상하죠? 죄송합니다. 예, 엄마 땅인데, 엄마 땅과 엄마 건물에 갑은행에서 저당권을 더 하나 설정했어요. 토지 건물에 대해서. 그 상태에서 건물을 멸실하고 나서 새로운 건물을 지었는데, 한모씨가 아들이 아들. 이게 엄마 땅 아들 건물이잖아요, 그죠? 이 상태에서 이 갑은행입니다. 이 갑은행이잖아요. 갑은행에서는 옛날 이게 구 건물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했는데 구 건물이 멸실돼 버렸단 말이죠. 멸실되고 나서 여기 뭐 모양새는 같습니다만 이게 그 건물은 형상은 틀려요. 그러니까 아들 명의의 건물에 대해서는 이 저당권이 아예 없어졌기 때문에 이
갑은행은 뭐다? 땅에만 저당권이 설정된 그런 기록이 되니까 땅만 경매 신청한 거예요. 땅만 경매 신청했을 적에마다 얼푼 이분이 말이지. 이 양반들이 경매 선수라니까요. 1차, 요 1차는 아니고요. 이것도 경매 정보지제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8억 1,339만 9천 원에 팍! 낙찰받았습니다. 저도 사실 이 물건 그때, 요때 노렸는데, 예. 봐가지고 이것만 좀 이게 어느 정도 이게 되면 저도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이놈의 원수야 이게 안 돼. 안 돼가지고. 뭐. 예. 그래서, 그 대신 뭐 이건 가지고 야, 이 양반이 토지를 낙찰받았네. 그러면 이게 참 여러분들 아셨습니까? 이게 법정지상권 관련된 물건이 돼가지고요. 여러분들 딱 보시면서 아, 이 사람이, 아, 갑이라는 사람이 땅을 낙찰받았네? 그럼 갑, 이 사람은 과연 그 추후에 어떤 식으로 이 사건을 이렇게 전개할 것인가? 그걸 내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아, 내가 만약에 갑이다. 그럼 내가 낙찰받았지? 그 다음에 지상 건물이 있는데, 야, 건물 보니까 법정지상 성립 안 되네? 성립 안 되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에 대해서 토지인도 및 건물 철거 가처분을 팍 때리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하더라? 불법 점유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의한 분명히 건물을 강제경매 신청할 것이다. 건물 강제경매 신청한다. 보니까 건물에 보니까 점유자들이 있다더라. 이랬을 때는요, 뭐, 때려 봐서 건물 점유자들을 명도 집행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왜냐면 지상 건물이 법정지상권 가지지 않는다. 이 상태에서 보니까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그 건물을, 난 건물 철거하겠다. 내가 건물 철거하겠다. 이게 철거. 응? 건물 철거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어디 건물 철거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건물에 대한 임차인들 점유자에 대해서 명도 집행해서 쫓아내버리고. 그럼 이제 쫓아내서요. 쫓아낸 상태에 어떻게 한다, 이게. 출입금지 가처분, 뭐, 접근금지 가처분. 예, 들어가지 말아라, 이거지.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어떻게 한다 하더라, 봐가지고. 내가 반드시 철거 소송했으니까 건물을 철거하라라는 그런 법은 없잖아요. 그런 법은 없어요, 봐가지고. 너 철거 소송했으니까 너 반드시 건물 철거해. 그런 경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봐가지고. 철거하니까 우리가 소송 제기했다 해가지고 반드시 집행하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나는 뭐다, 철거 소송도 하면서 동시에 뭘 해버렸지? 불법 점유에 따른 그 건물 소유자입니다. 토지에 대한 불법 점유지 않습니까? 불법 점유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의한 판결문을 딱 가지고 있다더라. 그 판결문 가지고 건물을 빡 경매 집어넣었는데. 건물을 경매 집어넣는다 하더라. 여기 보니까 이분들이 잡으십시오. 이 상태에서. 그러니까 제가, 지난 그 영상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엄마 땅 아들 건물 이것만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요. 법정지상권 게임 아웃이라니까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 내가 조금만 신경 쓰시면 된다니까요. 그죠? 세상 어려운 게 있습니까? 없어요, 봐가지고. 내가 전 그래 봅니다. 내가 어렵다고 생각하면 어려워요. 진짜입니다. 이 사람 마음먹기 다르지. 내가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면 그냥 쉽다니까요. 그냥, 그렇게 하시면서. 이번에 보니까 엄마 땅 아들, 엄마 땅 경매 진행됐고요. 여기 보니까 이제, 여기 제가 이렇게 한 적어 놨습니까? 아들 건물 경매 진행 완.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이 사건이에요. 근데 낙찰을 이거 경매 취하시키면 안 된다니까 봐가지고 이게 보십시오. 보니까 이게 이제 엄마 땅 엄마 건물이잖아요. 멸실한 다음에 아들 명의로 건물 지어버렸어. 이 상태에서 엄마 땅과 아들 건물로 나눠진데 이번에 건물이 딱 하니 경매에 넘어갔거든. 이게 이제 엄마 땅도 경매가 조금 전에 우리 엄마 땅이 경매 나온 거 보셨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보니까 아들 건물이 또 경매 나온 거야. 아들 건물이 경매, 이게 얼 저당권이 아들 건물에 대해서 아들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얼이 이 아들 명의의 건물을 담보로 잡고 이렇게 돈을 빌려주는 사람들도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얼이 아들 건물에 대해서 경매를 집어넣었다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봐가지고 이 윤모 씨라는 사람 1차기 일라는 말이죠. 팍 있잖아요. 4억 7,100만 원에 팍 낙찰받았거든요. 4억 7,100만 원에 낙찰받고 나서, 우와, 보니까 나중에 낙찰로 이 경매 취하를 시켜버려. 이거, 큰 패착이야. 그죠? 이게 2010년도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 3년 전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큰 패착이라니까. 그래서 이게 법정지상권과 관련해가지고 어떤 저기 금융기관 등에서 아니면 또 채권자 입장에서 경매 신청할 적에는 봐가지고요. 이게 어떤 뭔가 체계적인 뭐, 상당히 정리가 된 상태에서 말이죠. 내가 이렇게 했을 적에 상대방에서 치고 들어오면 내가 확 때려버리는 그런 소위 수싸움을 내가 수를 읽을 줄 알아야 된다니까. 개뿔이나 그것도 모르지. 맨날 그런 뭡니까? 법정지상권 성립 조건 이것만 다다다 외워서 이게 죽도밥도 안 된다니까. 자, 그럼 보십시오. 이게 이 상태에서 우리가 따져보자, 이거죠.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지 성립 안 되는지 따져보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면 또 성립 조건 나오는 거야.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하라. 같았네. 1번 조건 맞췄습니다. 경매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져라. 뭐, 어쨌든 봐가지고 경매로 토지와 건물 소유자 달라졌다 치자 이거죠.
이번 작품 같은데? 그죠? 보니까 또 토지상에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에 뭐? 건물이 있어라. 어쨌든 저 토지상에 담보 설정될 당시에 건물이 있었잖아. 3번 조건 맞췄네. 와, 1, 2, 3번이네. 4번이 뭡니까? 이게 대법원 98다 43601호 판결에 의한 뭐다, 이게? 요 대법원 98다 43601호 판결 요 사건 번호 좀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 놓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단독 저당에 의하면 된다. 근데 최초 갑은행에서 말이죠. 뭐, 땅뿐만 아니라 건물까지도 같이 싸잡아서 공동담보 잡았잖아요. 와, 4번 요건 결해버렸네. 예. 그러니까 법정 이상권 성립 요건 4가지인데, 그 중에 단 한 가지라도 이게 안 맞으면 무조건 아웃이야. 그러니까 법정 이상권 성립되려면요, 요 4가지 요건 전부 다 만족, 충족을 시켜야 됩니다. 근데 보니까 단독 저당이어야 되는데, 공동 저당이네. 그럼 아웃되는 거야. 뭐 건물이 말이죠. 봐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이 이렇게 낙찰 받았다고 하면 무조건 아웃된대. 그럼 따라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 안 드렸습니까? 여기 보면 이제 오모 씨 입장에서는 이 건물을 윤모 씨가 낙찰 받았단 말이죠. 이랬을 적에 취하를 시키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한다 하더라. 이 양반이 대금 납부해가지고 일단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제 넘기는 상태에서, 그 자기가 잘못 판단했으니까 그 자기 잘못이지. 맞잖아요. 그죠? 이거까지 우리가 뭐 이렇게 양반 이렇게 입찰 들어왔는데 4억 7,100만 원 입찰 들어왔잖아요. 그죠? 입찰 들어온 부분에 있어서 아니야. 일로 와봐. 이 사람아. 지상건물은 법정 지상권을 가지지 못하는데 이 멍청구리야. 왜 이렇게 건물 왜 낙찰받았어?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실 분들은 이야기하세요. 괜찮습니다. 착하게 사시면 좋죠. 맞잖아요. 그죠? 근데 제 같으면요. 아니, 지나가는 과객이 말이지. 4억 7,100만 원을 툭 던져줘요. 던져주면 어떡한다. 저는 댐방 받아버립니다. 제가. 제가 나쁜 놈이라고요? 저를 나쁜 놈으로 욕을 하셔도 저는 괜찮습니다. 자, 이래 보니까, 이때는 이제 오모 씨는 윤모 씨한테 이 사람이 등기를 했다면요,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나는 말이지. 윤모 씨 당신 같은 아들 천적이었다. 그럼 이건 뭐야? 얘는 나의 아들이야. 나의 아들은, 이 경우는 법정 이상권하고 전혀 관계없어요. 아, 내 아들이니까 이 사람은 내 아들이니까 내 땅에다 집주해라고 그랬지. 당신이 내 아들이야. 당신 내 아들 아니잖아. 나가서 이 사람은 법정 이상권 성립 요건 중에 4번 요건에서 대법원 98다 43601 판결에 단독 저당해야 되는데, 야, 봐봐. 이거 토지 건물 공동담보 잡았잖아. 까불고 있어. 그럼 건물 철거해. 이런 식으로 토지 소유자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나아갈 수 있는데 봐가지고 이 양반들이 뭐 무슨 뭐가 막아 꼈는지 그냥 이것도, 이게, 여러분도 보시라니까. 건물을요, 낙찰로 경매 취하시키잖아요. 그죠? 그럼 낙찰자 있는 상태에서 경매를 취하된다 그러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낙찰자한테, 갑니다. 물론 채권자가 경매 취하서를 줘야 돼요. 첫 번째는 채권자가 경매 뭐다? 경매 취하서를 줘야 됩니다. 근데 두 번째 뭐, 낙찰자 있잖아요. 그럼 낙찰자한테는 뭐다? 저기 있잖아. 내가 경매 취할 테니까. 미안하지만 경매 취하 동의서 한대 써줄래 했을 때 그때 윤모 씨가 나가 지금 목이 텁텁해 막걸리 값 내놔봐 그럼 오히려 막걸리 값 줘야 될거 아닙니까 와 맞잖아요 그죠 이 양반이 윤모 씨한테 막걸리 값 줬을 수도 있다 이거죠 막걸리 값 줘가면서 아니 세상에 말이지 날 잡아 잡수 해가지고 4억 7,100만 원 툭 던지는 사람한테 말이지 4억 7,100만 원 필요 없어 가져가 그러고 나서 보니까 또 막걸리 값 달래 또 막걸리 값또 주는 거 어떻게 하면 이분 말이지 돌아가시고 나서 돌아가셨는지 모르겠는데 천당 천국 가실 것 같아 이만큼 참 착하잖아 근데요 제가 감히 보니까 사람은 세상 살아가는 데서 가지고 너무 착하면 안될것 같아 적당하게 착하고 때려는 봐가지고요 내 자신을 확 일정 순간에 방어를 할수 있는 그런 뭐가 있어야 된다 제가 그렇게 봅니다 너무 착하면 바보 멍텅구리로밖에 세상이 나를 더 인정하는 게더 필요 없거든요 그죠? 일단 그렇게 보시면서 잠깐만요. 채팅창을 보고 잠깐만 인사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주의 건축주님 들어오셨네요. 이제 아놀더님, 네, 맹자월님, 마옹님, 에리카님, 꿈더림님, 이경식님, 감사합니다. 치토스님, 그다음에 이강희님, 한태환의 재밌는 경매 이야기님, 윤짐님, 강성확님, 빠병님, 김혜진님, 감사합니다. 박한성님, 그다음에 곽충근님, 아유, 감사합니다. 아까 방송하기 전에 전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에리카님, 필구님, 네, 반갑습니다. 그다음에 박항용님, 류병직님, 나는 나님,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김혜진님, 감사합니다. 제가 맨날 방송할 적에, 내일은 아메리카노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요즘 카카오톡을 해가지고, 카카오톡이니까 막 그냥, 뭐, 막 한번, 저 커피 막, 막두 잔이 날라와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저 별로 커피 안 좋아하거든요. 감사합니다. 아, 주요 사연 들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마마카공님, 시화호님, 어호님, 부부익선님, 장관숙님, 고공샘, 부동산TV님, 3년 안에 탈출. 네, 좋습니다. 3년 안에 탈출하셔야죠. 뭐. 신인철님, 네, 윤집님, 네, 감사합니다. 열공하세요, 윤집님. 윤집님 제일 열심히 열공하시는 것 같아요. 홍대희님, 그 다음에 정재웅님, 이정아님, 아이고, 파주의 건축주님, 아이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이고, 내일 또 아메리카노 내일 두 잔을 마셔야겠네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리수님, 네, 아유, 감사합니다. 이제 이상 제가 채팅창을 안 보고요. 벌써 이제 30분이 지나버렸네요. 요거, 엄마땅 요거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이제 이게 이제 보십시오. 이게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이 이제 아들 건물이 일단 먼저 경매가 넘어왔잖아요. 그죠? 이게 어쨌든 지상 건물은 땅을 사용하지 못한다. 이게지.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는 게 이제 두 번째 또 아들 건물이 또 경매 넘어온 거예요. 이게 좀, 그림이 좀 허접합니다. 아,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니까 이제 아들 건물이 경매 넘어왔다가 낙찰됐는데 경매를 취하를 시키니까 이 이모씨라는 사람 토지 낙찰자인데 이 양반이 보니까 건물에 대해서 가처분을 해버렸어. 네. 그래서 이 가처분은요, 말소기준권리 선후를 불문하고 무조건 무조건 말소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모씨 이 양반이 건물을 강제행위 신청했다니까요. 건물 강제행위 신청해가지고요. 이거 이모씨가 토지 소유자잖아요. 이 이모씨가 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등기부등본 보면요, 소유자는 이모씨 이모씨 이모가 아니고 이모씨입니다. 이모씨. 이모가 아니고 이모씨입니다. 이모씨가 현재 소유자로서 이제 완전히 이제 탈바꿈 됐다. 일단 그렇게 보시고요. 요 경매 정보지 내용을 잠깐 이제 보여드리고 오늘 일부 방송을 좀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잠깐만요. 엄마 땅이 2009 타경. 2009 타경에 45,352요. 45,352요. 이겁니다. 성북구 종암동의 소자입니다. 성북구 종암동의 소자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 스피드 옥션을 보니까 조금 세월이 지나면 이 그림들 다 쥐어버렸다. 왜 쥐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대로 놔뒀지 말이죠. 여기 일단 봐봐. 1차 가격이 9억 7천, 거의 10억인데, 2010년도잖아요. 그죠? 이것도 제가 노려봤다니까요. 근데, 그럼 뭐 돈이 웬수지, 그죠? 그래서 2차기 일날 해가지고, 그것도 단독으로 들어오시잖아요. 8억 1,300, 30, 99,000원 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다른 영상물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호가 경매를 해야 돼. 호가 경매한다면 이모씨 입장에서 봐가지고요, 8억 1,300여만 원을 가격 제시한다? 제시 안 하죠. 호가 경매한다면 뭡니까? 7억 8,336만 원 해버려. 그래서 아무도 없네. 그러면 이거는 뭐다? 8억 1,300이 아니고 7억 8,300이니까, 얼마, 한 3천만 원 차이 나나요? 그죠? 3천만 원 적게 이 부동산 매입하는 그런 기록이 되잖아요. 그죠? 어쨌든 봐가지고 8억 원 선에서 낙찰 팔아버렸어요. 낙찰 받고 밑으로 쭉 내려와 보니까, 여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보시면은, 토지와 건물인데, 이 건물이 멸실돼 버렸다니까요. 근데 여기 보면요, 이 토지가 이제, 이게 국민은행일 겁니다. 국민은행. 근데 여기에 이거는요, 아들 건물입니다. 이것도 경매 정보에 좀 이게 좀막 헷갈려. 이게 토지는 국민은행에서 저당권을 설정해가지고요, 토지를 경매 신청했는데, 여기 등기부등본을 잠깐 보니까, 잠깐만요, 등기사항을 잠깐 보지요. 등기사항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좀 정리하고요. 네. 건재당권 해가지고 국민은행에서 이게 보면요. 자, 우리는 이런 걸 보셔야 됩니다. 화면에서 보시니까 이 건재당권자가 국민은행이잖아요. 국민은행인데 공동담보 동소 동번지 건물 이걸 보셔야 돼요. 이거. 동소 동번지 건물인데 1번 보시면은 화면에 잘안 나오네. 잠깐만요. 여기 제가 요걸 해가지고요. 잠깐만요. 네, 됐습니다. 여기에 네 있네요. 여기 보시면요, 공동담보 이게 토지인데
공동담보, 동소, 동분지, 건물인데 했다가 공동담보를 잡았다가 주말 단계에서 빨간 줄로 쭉 그어졌잖아요. 없어, 없는 거예요. 밑에 보니까 건물, 성북구 종암동 24-15, 이게 뭡니까? 멸실이죠, 멸실. 멸실. 이게 이제 보고, 아, 멸실됐다는 거예요. 멸실. 멸실에 따라가지고 건물에 대한 어떤 그 저당권의 효력은 역시 사라져버렸다는 거야.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이 상태에서 이제 이 건물을 낙찰받고 그 이후에 이것도 제가 이거 사건 번호 메모하셨다가요. 지금 제가 막 일일이 사건 하나 가지고 설명드리자면 한 시간도 더 걸려요. 그러면요 너무나도 이게 진도가 늦게 나가.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개별적으로 또 다시 한번 더그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 아들 건물이 1차로 경매된 것이 있는데 2014경에 10680 성북구 종암동 이렇게 나옵니다. 또, 아, 늦게 뜨네요. 여기도 사진을 어떻게 다 지워버렸네. 이 친구 웃긴 친구들이야, 봐가지고. 여기도 보면, 자, 아까 말씀 안 드렸습니까? 이 건물이 경매에 넘어왔단 말이죠. 건물이 경매에 넘어왔어요. 근데 보니까 윤모 씨라는 양반이 단독으로, 이 양반도 참 스케일이 대단히 크신 것 같아요. 건물만 경매 놨더니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까? 말씀드렸는데, 정말로 조심하죠. 어떤 게, 최초, 초기에 진입하면 안 된다니까. 이게 몇번 그냥 두두두두두 해가 유찰돼야 된다니까. 그래서 헐값에 내가 그냥 건지는 듯이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그죠? 근데 보니까 4억 7,100만 원에 푹, 그것도 1차 가격이 4억 6,400, 66만 6,400원인데 이게 막101% 해가지고 푹 질러버린 거야. 경매 학원에서 어떻게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말이야. 푹 질러버렸다고. 아싸, 근데, 어이구야. 최종기일 결과 이 경매 취하됐다. 취하는 뭡니까? 결국은 뭐가 최이저저저이 양반 아들의 아들 건물이니까 아들이 막 채권자한테 가가지고 막 경매 취하 동의서를 받고 경매 취하 동의서를 받고 또뭐뭐또이 양반한테 아까 말씀 안 드렸습니까? 낙찰자 있는 상태에서 경매를 취하를 시킨다. 그때는 낙찰자로부터 경매 취하 동의서를 또 받고 경매 취하 동의서 한장 써줄래? 그만 목이 컬컬한데 그럼 막걸리 값줘야지 뭐. 별거 있습니까? 우리 그렇게 이제 미련하게 세상 살면은. 몸과 마음이 다 피곤하다. 좀 그렇게 봅니다. 때려는 박아서 아주 뭡니까? 영민하게 생각해 하고 행동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어쨌든 이건 경매 취하됐어요. 경매가 취하됐다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밑에 뭐 권리관계 쭉 나와 있는데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또 아들 경물이 또 경매 넘어왔어. 이게 보는 게 이제 2012타경으로 넘어갑니다. 2012타경인데 2012타경에 177, 46. 이 외에는 사진이 나왔는가 모르겠다. 잠깐만, 사진 나오면, 아, 인장이 나왔네. 왜냐면 다음 노드뷰를 보여드리려고요. 이게 또 보니까 또 건물이 경매 넘어왔잖아요. 건물만, 건물만 매각이야. 그죠? 근데 토지는 매각 제외입니다. 매각 제외인데요. 이게 참 재밌는 현상이 있어요. 뭐냐면 잡아보십시오. 한 땡땡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 보니까 건물 소유자하고 저기 이름이 중간 글자 하나만 틀려요. 막 형제 같아. 근데 이날 저세 사람이 들어와서 여기 세 사람이 좀 골비였나 이거. 근데 그중에서 이게 아마 형제 같은데 그중 이 양, 얼마 썼습니까 이게 2억 아니 29억이잖아. 엄마야 뒤에 동그라미 하나 덧친 것 같아. 환장해 버리네. 세상에 말이야. 돈을 벌어도 시원찮은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양반은 얼마짜리 떡사 먹었습니까? 2,257만 6,600원짜리 떡을 팍! 사먹은 거예요. 왜냐면 대감 납부 못했어요. 대감 납부 당연히 못하죠. 대감 납부 어떻게 합니까? 아, 1차 가격이 4억 4천만 원짜리인데 말이지. 이 4억 4천만 원, 이 건물만 경매 넘었는데, 이 4억 4천만 원 일절에, 이건 이 제대로 된그 감정 가격이 아니죠. 왜냐면 건물 낙찰 받아봤자 말이지. 토지 소유자 확, 다른 사람 낙찰 받으면 확 건물 부사 본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오히려 건물 낙찰 받은 사람이 코너에 몰려버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까? 낙찰 받더라도 상당히 똥값에 받았는데, 뭐야, 이 사람 보니까. 29억 7,800만 원 썼구나. 뭐, 그, 한 2,200만 원 그냥 떡 사먹어. 가뜩이나 말이지, 손해봤는데. 어머야, 2,200만 원또 손해봐버리네. 우와. 이 상태에서, 이분은 전세권자 같아. 전세권자인데 양분 보니까 이제 허가 나고, 허가 취소가 되고, 이것도 막 낙찰 받고 나서 막, 허가에 대한 허가 취소 신청해가 막, 어쨌든 막, 허가 취소를 받은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이분이 보니까 토지 낙찰자예요. 이게 정상이죠. 단독 해가지고 2억 2,580만 원에 떡 하나 낙찰받고 사건 종결돼 버렸다니까요. 보자.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제가 보는 관점에서 엄마 땅 아들 건물이에요. 엄마 땅 아들 건물인데,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자, 보십시오. 선순위 전세권이니까 뭐 건전한권 있네요. 이제 상태, 가처분을 하는 상태에서, 이게 아마도, 저기, 이분이 이렇게 경매 신청을 한것 같습니다. 해가지고 본인이 들어가서 낙찰 받고, 이게 보면요, 가처분은 보니까, 가처분 여기 나와 있네요. 잠깐만요. 특별 매각 조건에 의한 인수, 토지 소유권에 오래 있는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권. 이런 가처분은요, 소멸 기준 권리와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가처분, 이게, 이런 가처분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유형의 가처분이에요. 그죠? 이런 유형의 가처분은 말소 소멸 기준 권리와는 전혀 관계 없다. 그러니까 이런 유형에는 어떤 유형입니까? 법정 지상권과 관련된 이런 유형입니다. 이게 법정 지상권과 관련된 이런 가처분은 뭐다? 말소 기준 권리와 선호하는 무관하게 무조건 낙찰, 경매 결과 안 죽는다, 말소가 안 된다.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좀더 보시고요. 사건 번호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더 앞으로 넘어가서 사건 번호를 전체적으로 필쳐 드릴게요. 사건 번호 해가지고요. 보셔가지고요. 잠깐만요. 네, 사건 번호는 여기 나와 있네요. 잠깐만요. 요거 하나 메모하시고요. 이게 아들 건물 1차로 경매 넘어왔다 경매 취하되고. 또 보니까 2차 해가지고 결국은 이 토지를 낙찰받은 이 양반들이 땅을, 건물까지도 같이 낙찰받아가지고 현재는 토지 건물이 한산업으로, 귀속이 됐다. 일단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요. 자, 이제 화면 정리를 한 상태에서요, 이거는 2부 방송에서 또 다른 사례입니다. 다른 사례가 뭐냐면요, 이게 충주 사건입니다. 충주 사건에 대해서는요, 2부 방송에서, 자료를 가지고 조곤조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강 1부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